네, 오늘의 홈팀 상주 상무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죠. 양동원 골키퍼, 이용, 박진포, 여성애, 곽광선, 김성환, 임상엽, 권순영, 황일수, 이승기, 이정엽 선수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일단 원정팀 강원 FC 선발 라인업입니다. 황교춘 골키퍼, 백종환, 박용호, 김호규, 이완, 이우혁, 장혁진, 서보민, 벨루소, 신영준, 김동기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그렇죠. 큰 FC보다는 강원 FC보다는 상주 FC가 조금 더 여유를 느낄 수 있겠네요. 네. 웅장한 폭죽 소리와 함께 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오른쪽 앞쪽으로 뛰어졌습니다. 아, 이겼어요. 공간이 맞습니다. 크로스 올라죠. 크로스. 나네요. 슛. 수비수 맞고 굴절됩니다. 자, 황인수 선수. 계속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경기는 진행되고요. 계속해서 상주가 패스 두드리고 있습니다. 왼발 슛.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자, 프리킥. 자, 김동기 헤딩 차단. 오른발 슈팅. 자, 위쪽으로 떴다는 벨루소의 좋은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아마 오늘 경기장에도 좀 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박스 안쪽에서 헤딩 그대로 볼 살아있죠. 인상 갔는데요. 세컨 볼. 자, 크로스. 세컨 볼. 공 높게 떴습니다. 오! 위쪽. 야, 박진포인가요? 박진포 선수네요. 박진포. 자, 이런. 아, 잘 열었어요. 연결됐습니다. 자, 공간이 맞고요. 1대1 슈팅 가나요? 오! 오! 수비수 맞고 굴절됩니다. 야, 임상엽. 자, 오른발로 가지고 나와서. 자, 롱드러닝 서보민에 날려줍니다. 수비수 헤딩. 자, 세컨볼이요. 세컨볼 슈팅 가나요? 슛. 그렇죠. 높게 떴네요. 백종환 선수의 지금 다이렉트로 연결된 슈팅이었지만 골문과 좀 비고 공 따냈습니다. 황일수. 짧은 패스. 자, 볼살에서 됐고요. 슈팅 가나요? 다시 한번 짧은 패스. 자, 슈팅 가죠. 권순영. 슛! 세컨 볼! 오른발! 자, 업사이드가 되네요. 업사이드 선언되었어요. 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세트피스에서 프리킥 또는 코너킥. 지금 좀 위험해요. 들어왔어! 야, 이게 뭔가요? 자,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리한다면 김동기 선수의 능력이었고요. 김동기 선수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주고받고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임상엽. 임상엽 오른발 크로스.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헤딩. 세컨볼. 수비수가 걷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강원이 선취 득점을 뽑아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가네요. 그렇죠. 지금 전반전을 봤을 때는 공격력과 모든 경기 운영에서 심플하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게 말씀드렸듯이 세트피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네. 후반전 45분 출발하겠습니다. 하얀색 유니폼이 강원이고요. 빨간색 유니폼이 상주입니다. 양팀 앞서 저희가 전반전 올랐어요. 헤딩! 박기동의 지금 첫 번째 골이 터지네요. 네. 거기에 센터백들이 너무 안일하게 박기동 선수를 맨마크를 하지 않고 너무 후리하게 놔둬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왼발 슛. 자, 다시 한번 높게 떴네요. 시현준 선수의 중거리 슈팅. 상주의 프리킥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자, 올랐습니다. 수비수 헤딩. 세컨볼 오른쪽으로 연결해졌고요. 김성환 넘어지면서 돌려놨지만 수비수에게 갔습니다. 아, 지금은 둘 다 났어요. 벨루소 뒤쪽으로 공 빼냈습니다. 좋습니다. 벨루소 오른쪽으로 제쳐서 수비수 자, 지금 발에. 잘 제끼고 벨루소가 침투 패스가 들어왔으면 더 좋았는데 본인의 욕심으로 한 번 더 터치하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게 한 번 터치하고 패싱 침투 패스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왕일수 크로스. 오른발 크로스. 다시 한 번. 헤딩. 이정엽. 이정엽. 야, 극단에다 이정엽. 멋진 크로스에 의해서 어시스트까지 한 장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자, 슈팅. 오른발. 골키퍼 정면입니다. 자, 세컨볼 김동기에 떨어진 세컨볼 서보민의 슈팅. 그렇습니다. 왼쪽 터치라인 근처 중앙으로 슈팅 가야 돼요. 슈팅 가야 슛! 돼요. 자, 붙잡으면서 안쪽에 공 살아 있습니다. 자, 내줘야 돼요. 자, 오른쪽으로 이용. 오른발 크로스 수비수 굴절됐네요. 아, 중앙에서 앞쪽을 봤네요.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파울이죠. 프리킥 이용 선수도 있죠. 이용이 직접 가나요? 슛!
수비수 맞고 오른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정엽 패스. 다시 그렇죠. 3자 패싱 앞쪽으로 연결합니다. 왼쪽에 찬스 났습니다. 빠르게 돌파합니다. 슈팅 가죠. 지금 슈팅이죠. 오른발 슛. 아, 이게 벗어나네요. 야, 자 이정엽 선수가 실은 경기력이 물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찍어 차줬고요. 가슴 트래핑 박스 안쪽입니다.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 아, 이요 넘어졌는데요. PK죠.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찍었어요. 이용이 페널티킥 뽑아냈습니다. 지금 3자 패스에서 침투 들어가는 이용의 서드 움직임까지 자 침착하게 준비하면서 김성환 오른발 슛. 나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김성환 선수 상주가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3대1로 달아납니다. 자 2점 달아나네요 상주. 그렇습니다. 박영호 반대 오픈패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경기 종료됐습니다.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개막전 경기였습니다. 상주상무와 강원FC의 경기는 상주상무가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